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비디오 보니까 한국의 술 소주가 생각났어. 소주 마시고 싶은 그런 비디오라. 고집 같은 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는 이런 팀들은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두피가 좀 안 좋아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약을 먹는데 약이 되게 독한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아 막 되게 졸리고 나른한 상황이 계속 있다가 지금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를 얘기를 하면은 이 팀은 좀 제가 관심있게 오래전부터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남기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말? 뭐 그때쯤이었는데 아프로디테 갱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동영상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요청을 주신 팀인데 나메다루마스라는 팀이죠. 이 팀의 뮤직비디오들을 쭉 한번 예전에 봤었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이 팝씬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기도 한데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굉장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남성적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독고다이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시기로는 일본의 리얼 갱스터 크루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나메다루마즈가 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었어요. 버즈 몽타즈라는 이제 비디오인데 제가 이 팀을 보면서 조금 놀라운 거는 굉장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힙합 그리고 뮤직비디오고 패션도 심지어 이들은 좀 올드스쿨한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막 300만, 400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충성적인 팬들이 많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곡은 진짜 저도 옛날에 한국 힙합 듣는 줄 알아가지고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가사가 사실은 제가 유튜브 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가사들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흡연하는데 그것을 흡연하는 내용의 가사인데 제가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런 그것을 사용하는데 흡연하는 데에서의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단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언급하는 자기의 기분 그리고 어떤 특정 물체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비주얼라이징이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메무라 나즈의 버즈 몽타즈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너무 반가워요, 이런 인트로. 어떤 음악의 특정 음악을 샘플링 해가지고 비트가 이렇게 깔리잖아요. 요즘 힙합에서 샘플링된 음악을 찾기가 진짜 힘든데 진짜 올드스쿨입니다. 저는 이런 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랩 스타일도 진짜 완전 올드스쿨 바이브 충만하네. 아, 옛날 한국 힙합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랩을 뱉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을 들려주고 있어서 지금 약간 시대가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99년에서 한 2001년 그 사이 그때 음악들을 듣는 느낌이에요. 그만의 정치가 있고 멋이 있어요. 되게 일본의 어떤 이런 건물들 이런 배경들을 되게 감성적으로 뮤직비디오에서 연출하는 것 같아요. 약간 독백하는 장면 같아요.
오. 아, 이 래퍼는 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 와, 지금 오늘 한국에 비가 진짜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비 오는 날에 제대로다 이거.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비디오 보니까 한국의 술 소주가 생각났어. 소주 마시고 싶은 그런 비디오라. 아니 이렇게 고개를 제가 끄덕일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추억에 잠기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런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런 아티스트들을 너무 좋아해요. 남들이 트랩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네들만 이렇게 독고다이를 이루고 있잖아. 아, 이게 멋이지. 뭔가 연출이 단순하지만 되게 감성적이야. 그렇다고 이 래퍼들이 랩 스타일이 저는 나쁘지 않아요. 되게 괜찮아. 야, 약간 이분들이 입고 있는 막 셔츠 이런 거 보니까 막 옛날에 힙합 패션에도 왜 이렇게 드래곤 그려진 막 되게 박시하고 루즈한 셔츠들이 있고 래퍼들이 랩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때 느낌 생각나. 막 그런 거 있지. 옛날 힙합 브랜드에 나왔던 거 뭐 펩팜이라든가 이런 브랜드에서 만들었던 셔츠 있죠. 약간 그런 바이브야. 가사를 막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되게 이거는 딱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음악과 이 래퍼들이 가져다 주는 바이브에는 요즘 힙합에는 없는 소울이 있어. 진짜 이건 소울이 있는 음악이에요.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야, 이거는 비 오는 날에 소주가 생각나는 힙합이다. 제가 되게 이 래퍼들의 가사가 좀 되게 비주얼라이징이 잘 돼서 뭔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유튜브 상에서 그것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나 진짜 너무 멋있는 미디어인데? 고집 같은 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치면은 힙합 아티스트가 있다고 치면은 10명 중에 한 8명은 요즘 음악들을 막 해. 전부 다 막 이제 뭐 쇼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차도 보여주고 명품들 뭐 옷 입고 막 다 트래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명에서 두 팀 정도는 그냥 약간 반대야. 무조건 반대야. 난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않아. 나는 우리들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우리들만의 음악을 할 거야. 나는 시류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아라고 고집스럽게 딱 얘기하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8명의 트래퍼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 두 팀이 오히려 더 주목이 더 간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비슷비슷한 음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한다. 저는 이런 게 좀 더 멋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트래퍼들에 대한 저는 또 호감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이렇게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팀 비디오 보면은 되게 뭔가 좀 정적이지만 디테일하고 그들만의 어떤 소울이나 이런 게 있어서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벚꽃을 배경으로 촬영한 비디오가 있었어요. 저는 그 비디오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저는 이런 팀들은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뱃사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